나는 JYP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것까지 해봤어. 그게 뭘까? JYP 집을 알아내서 텐트 치고 노숙을 했어. 그렇게 추잡한 게 아니야. 비어. 진짜 이거 같잖아. 추잡한 얘기라고 그래. 방송에서. 아 이게 왜 추잡해? 그 정도 노력이지. 아 추잡하대잖아. 아니 그 정도 노력이. 그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는 형이 왜 그래? 그래도 그래서 남의 집 앞에 가서 사정 없이 물었던데. 추잡해. 박진영 PD님의 코스프레를 하고 비닐바지? 비닐바지를 입고 춤을 췄어. 개인적으로 진영이 형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았어. 어, 솔직하다. 야, 몇 명이 또 들어맞는 거야 오늘? 프로다 프로. 희우 사무실 앞에 카페에서 알바를 했어. 어? 빵집? 아, 그 유명한 빵집? 네, 그런 경우가 많지. 근데 나는 그런 무미건조하고 약간 심심한 그런 게 아니었어. 무미건조했어. JYP가 떡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떡을 지어가지고 매일 떡을 사무실에 사무실에다가 맨날 갖다 놨어. 어때? 아니 추잡해? 추잡한 거지. 추잡해? 누가 들어도 추잡하지. 떡을 매일 지었어? 그게 왜 추잡하니? 얼마나 순수한 노력이야. 이거는 추잡한 게 아니고 약간 그렇게 난 질척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자, 제 앞에 들어가고 싶어서요. 들어가고 싶어서. 보통 들어갈 때 뭐해? 정답 그냥 사옥 앞에서 계속 춤추고 있는 거야. 맨 혼자 버스킹 했나? 수근아, 어. 식상해. 식상한 거 하지 마. 식상한 거 하지 마. 나는 화끈한 거, 화끈한 거. 민호, 아, 문을 열고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. 난 그렇게 막무가내인 애가 아니야. 화끈한 거. 아, 어렵네. 힌트 하나 줘봐. 이 오디션을 에서 나는 100% 붙을 수 없는 정답! 걸그룹 오디션에 갔어. 반짝거리고 원더걸스 정확하게 가봐. 원더걸스 뽑는데 장훈이 갔어. 정답! 아 맞다 맞다. 아 맞다. 진짜? 야 진짜 100% 아니야? 권희는 알 거 아니야. 완전히 알 거 완전 이거 발상의 전환인데. 너무 절실하고 너무 하고 싶었어. 제 앞에 들어가고 싶었고 누굴 뽑냐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? 원더걸스 멤버? 나랑 상관은 없지만 JYP 오디션이야. 아니 근데 지원 자체가 가능했어. 왜냐면 누가 봐도 그냥 남녀 이런 게 없었어. 그냥 원더걸스 멤버 오디션이었지. 그래서 울산을 갔는데 그 여성분들이 쫙 줄이 서 있어. 그치, 원더걸스니까. 근데 한 20명에 한 명씩 남자가 껴있더라고. 어, 진짜로?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이 있었던 거 같아. 아 진짜? 그 친구들 보고 용기 내서 줄 서 있었지.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기다려서 올라가가지고 오디션 봤지. 반항이 바로 떨어졌지. 근데 원래부터 근데 JYP였어? 근데 나는 이상하게 JYP에 어느 순간부터 약간 신뢰가 생겼어. 내가 뽑히기 전부터. 이게 돈이 또 많이 들 거고 어찌됐든. 그지. 여기서 내가 판단 잘해야 된다. 안 그러면 엄마 아빠 고생시킨다. 판단 잘해라.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. 작은 기획사 엔터테인먼트에 오디션을 보러 가자 싶었어. 근데 가서 나는 내 실력을 알잖아. 만약에 나를 합격시키잖아. 너네는 가짜야. 이걸 내가 기준을 태워. 왜냐면 나는 아직 내가 부족한데 그래서 갔는데 합격이 된 거야. 근데 딱 아니 약간 좀 그런 거야. 조금 뭘 지불해야 된대 배우려면. 맞아 맞아 진짜 많았지. 딱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JYP만 봤어. 전화기 때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봤는데 떨어졌어. 떨어질 수 있어. 근데 그럼 아직 안 된 거지. 다음 6개월 때 보자. 난 실력 더 올라가. 진영, 야 말하는 것도 진영이 형 같아. 방금 표정도 아직 안 되는 거지. 그 포인트. 아직 안 되는 거 이것도 나 너무 진영이 형 같아.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. 춤선도 그렇고. 그때 합격했잖아. 그때 기분 뭐 너무 좋았겠지만 아직도 생생하지? 그때 막 기억나지 않아? 이렇게 됐었어. 전화가 왔어. JYP에서. 저희 우영 씨랑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계약을 할 때 보통 회사 인턴 가듯이 3개월 정도를 보는 계약이 있어. 약간 짧게.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싶다고. 근데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? 그때도 똑같이 부산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. 그냥 거울 앞에서 딱 전화 끊고 아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고 있는데 딱 10분 뒤에 아 저희 제압인데요 그냥 전속 계약하고 싶다고. 바로 10분 안에 회의를 하고 다시 그냥 빨리 얘 잡자 이렇게 됐나 봐. 뭐가? 근데 나는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야. 안 믿기지. 그 매일매일 걸어왔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으로 되는 거 같은 거야.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.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. 아니 근데 그렇게 떨어뜨리더니. 그게 JYP에서 처음으로 공채 오디션이라는 게 생겼어. 공채 오디션에 1기에 1등이
나였고 2등이 백예린. 거기에 친구들이 엄청 많았지. 야, 그 바로 그럼 전속 계약을 한 거야? 어린 나이에 진짜 대단하다. 그치.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 날 학교 시키면 나는 이거를 내가 거절할 거다라는 거 마음을 딱 정하고 갔다는 게 결정이 넘쳤네. 그래. 아우 대단하다. 훌륭하다, 우영아.